안녕! 우리는 노라조 클럽입니다! 오늘 램프랄레는 삼성동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데지 여기가? 대치동에 있는 상상 아트홀인데요. 장화 씨는 고양이 뮤지컬을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의상이 특이하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저희는 뮤지컬 장화 씨는 고양이의 장삐에르 역할을 맡은 배우고, 저는 에테스의 역할을 맡은 배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랜덤 플레이 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성공을 하시면은 네. 문화상품권을 저희가 증정을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네. 혹시 얼마? 만 원. 아, 만 원권을. 인당 만 원대. 인당 만 원대. 보자. 네. 평소에 K-pop 많이 즐겨 들으세요? K-pop 하면 또 기가 막히죠. 오. 하나, 둘, 셋. 도전. 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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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아, 이런 느낌.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 맞긴 맞는데 실패 아쉽지만. 오.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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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 와, 표정까지. 어, 그러면 혹시 한국 저 한국 저요? 네. 한꺼번에 다 회수. 누구 또 올라가? 와! 와, 멋있어. 좋아, 너? 아이? 와! 와! 어, 이런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거. 장화시는 고양이 내용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맡은 역할인 가난한 재분소집 아들인 이 장삐에르가 저희가 키우는 고양이가 이제 장화를 신고 두 발로 걸으면서 저를 위해서 주인님 저만 믿으세요 하고 가난하고 소극적인 이 장삐에르를 왕자까지 만들어줘요. 아~ 네, 넘버를 뭐 하나 해보자면 아. 장화시는 고양이 평범하지 않지 두 발로 걷네 멋있는 장화시는 고양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와~ 많이 보러 오시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램프랄레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좀 이러시네요. 지금은 안 돼요. 왜요? 무서워. 아니요. 아니에요. 저희 진짜 가볍게 해도 돼요. 도움이 필요해. 샤샤. 어, 목소리가. 아니, 이런 거 하면 잘해 친구. 아, 한 명을 믿어. 와! 알지. 아니, 평소처럼만 해. 와! 네, 시작해 볼까요? 음악 주세요. 이분이 와 대박. 과연 자세가 굉장히 94년생 김미소입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는 저희끼리 지은 이름이고 앙상블 역할 맡고 있어요. 우와. 아, 저는 그 열심히 관객석에 먹을 거 구걸하러 다녀가지고 도둑 고양이여가지고. 우와. 오, 대박.
신기해요. 어, 역대급 출연자가 나왔어요. 저희 램프를 봤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너무 떨려요. 아, 아는 노래 안 나오니까 서운하고 속상하고. 아, 이건 저희 책이에요. 아. 수상해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와,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램프랄레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명만 잘 이렇게 성공해도 돼요? 한 명만 성공하시면 한 명만 받아요. 너가 해야 될 것 같아. 해주세요. 음악 주세요. 성공하시기를. 뚜두뚜두. 아, 하실 수 있으세요. 화이팅. 어, 불핀 거야. 오! 다음 곡, 다음 곡. 디귿, 디귿, 디귿. 와! 지금까지 성공 맞으신데 하나만 더 하면은 저희 상품권 하나 더 가지실 수 있어요. 물어가, 물어가! 저희 다 맞게 틀려드려서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어? 아시는 것 같은데? 완전 자유자재.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신기한 행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스트레칭. 저희가 고양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칭을 꼭 안 하면 다치기도 하고 춤을 많이 추다 보니까. 평소 약간 K-POP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태연. 얘도 소녀시대잖아. 소녀시대 좋죠, 노래. 네. 혹시 맡은 역할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고양이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하얀 고양이고요. 우아한 몸짓을 가진 고양이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기나 장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짱구. 어, 짱구. 하나, 둘, 파이팅! 셋. 오, 예쁜 눈나다. 진짜 똑같은데요? 하나, 둘, 셋. 전남을 헬리겠다. 제주가 엄청 많으세요.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떨렸다. 너무 어렵고 떨렸다. 신문물을 접할 때가 되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화이팅! 다음 분들 한번 저희가 섭외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전에 해주신 분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를 포착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랜덤 플레이 댄스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도전? 도전! 네. 평소에 즐겨 듣는 K-POP이나 노래 같은 거 있으실까요? 유명해지면 듣습니다. 카리나 좋아하기 때문에. 아, 카리나. 카리나. 에스파이. 에스파이. 네. 에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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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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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너무 잘하신다. 뭐 잘하시는데?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와, 성공, 성공! 좋아하는 아이돌 그 가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 많이 봤는데. 아. 아, 와, 뭐야, 아이고, 와, 나가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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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왜 이렇게 잘 추세요? 아, 원래 뮤지컬 배우는 춤을 다 잘 춥니다. 여기 전공이 실용무용이라서. 네. 저희가 성공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부럽다. 제가 형님들 많이 가르쳐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맡으신 그 배우 그 역할에 노래 한 소절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유산으로 고향을 받은 거야. 행운이야 행운 행운이야. 주인님께 나와 같은 고향이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와. 들을 때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가봅시다. 되게 많은. 오, 여기 딱 계시네요. 딱 하시려고 이제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안녕. 어머. 안녕. 어머. 우와. 멋있어. 안녕하세요. 램프랄레를 하고 있는데요. 아, 네네. 인당 네. 만 원씩 다 받을 수 있는. 그쵸. 다 하시면요. 하시면. 아, 도전하는 세 명 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음악 주세요. 어, 저기 진짜. 우와. 우와. 아쉽게 실패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곡 더 남아 있으니까 한 곡 더 조전해 봅시다. 파이팅. 뭐라 한 줄 알아요? 한 줄 알아요? 할 말이. 할 말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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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시네. 우와! 성공 성공. 여기서 한 곡 더 준다치면은 하나 더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욕심 부리지 말라. 아 그런가요? 아. 아니 어차피 못 먹어도 고. 우와! 우와! 멋있어. 맞아. 야 지영아. 안무 감독님. 아 지영아 진짜 연습하고 여기서 나온다. 아쉽지만 아, 실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화신흥 고양이의 샤샤 역할을 맡은 이홍섭이라고 합니다. 비라주 역할을 맡은 유선우입니다. 아르젠삭 역할을 맡은 김한건이라고 합니다. 뭐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살짝 좀 멋있는 척? 예, 처음 등장을 하는 위치여서 한번 서봤습니다. 아, 서? 네. 혹시 K-POP을 평소에 좀 관심이 있으신지 그냥 좋아하는 발라드나 그런 노래도 괜찮아요. 아까 뭐 빅마마의 체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널 미워해야만 하는 우와.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우와 음색이 네. 진짜 우와 음색이 대박. 장화신흥 고양이 뮤지컬에 대해서 한 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모두가 아는 장화신흥 고양이가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 고양이들과 다양한 매력 있는 배역들이 무대 위에서 또 춤추고 움직이면서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상상마당 대치아톨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빛이 우릴 비춰 준비는 끝났어 세상을 향해 가자 발톱이 근질근질근질 날카롭게 우와. 내일을 위한 우리의 결심 모두 함께 우리만의 고양이 방식으로 촬영해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그래도 좀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하시니까 더 텐션이 높으시고 더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했고 평소에 시민분들과 인터뷰만 하다가 배우분들이랑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진짜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너무 다
가지 다니시길래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고 물어보면은 바로 너무 좋다 그러고 호응도 되게 잘해주시고 인터뷰를 하는 데는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정도를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팀마다 서로 다른 매력도 엄청 잘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저희가 공연을 이렇게 다 같이 봤잖아요. 커튼콜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뮤지컬을 1열에서 이렇게 너무 멋있게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시민분들이 아니라 배우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다음번에도 또 재밌게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램프랄레는 계속되니까 원하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놀아적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놀아적 클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